어, 레드카페? 나 레드카페 나갔는데. 어, 김연아 씨 오는 거 아니야? 레드카페. 어, 누구야? 아, 꽃다발까지 준비하셨는데? 아. 귀한 손님 오셨네. 야, 김연아다, 김연아. 김연수! 김연수 느낌 아니야? 어? 강원도는. 김연아, 설마 김연아 선수? 아이오 씨? 어. 아, 오셨다, 오셨다. 김연아 정도 와야 저거 그쵸? 레드카페 깔아주는 어? 거 아니에요? 직원들 다 나왔어. 어, 남잔데? 김연아다. 김숙이야? 그러십니다. 왜 이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이고, 그러십니다. 왜 이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노 대표님이네. 노 대표님이네. 와, 여기까지 오셨어? 아이고, 멍들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아, 왜 이래? 왜 이래? 네, 왜 이래? 행복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니까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과하게 반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 제가 엄청 쫄라서 오신 거라 저 정도 해줘야 또. 야, 레드카펫을 청룡보다 길게 깔아놨어. 저희가 이제 뭐 항상 주기적으로 음식들을 리뉴얼을 하고 메뉴 변경을 개발을 하는데 디너 뷔페가 아무래도 좀 큰 부분이라 아무래도 희영이나가 그쪽에서는 전문가다 보면 뷔페 관련해서 좀 컨설팅을 제가 탑이죠, 탑. 받기 네. 위해서. 컨설팅 비가 엄청 센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 봤는데 한 10억 정도. 10억이요? 10억? 무조건. 네. 엄청 유명해요. 근데 돈을 들고 와도 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명품 맞아요. 네, 다 안 하고. 네, 다 안 하시고. 그리고 아무나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그 정도 돈을 받고 해야 되니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동시에 한두 건 이상 안 하신다고. 전체적으로 오면 지금 뷔페 문제가 뭐야, 문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강원권 지역에서만큼은 스팀손스 가면 거기는 이 음식이 있어. 아이콘. 네, 네. 그런 아이콘. 게 이제 조금 부족하지 않나.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호텔까지 갔다 왔어요. 와, 정성이시다. 진짜 감사하긴 하다. 감사하긴 해. 의리다, 의리. 파크뷰는 거의 레전드잖아요, 레전드. 맞아요. 아직도 웨이팅 있고. 대단한 거야. 저 비싼 뷔페가 거의 도떼기죠, 도떼기. 사실 뷔페는 5점, 만약 5점 만점이면 5점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음식이라는 거는 식자재하고 불 조절, 그다음에 내어오는 온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뷔페라는 거는 어차피 만들어 놓고 디스플레이하는 시간 10분 이상 지나기 때문에 그 온도로 맛있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적어도 4점 이상은 다 해요. 그리고 현장감도 있고. 그래서 나는 가짓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런사이가 말한 것처럼 뭔가 아이코닉, 아 뭐 이건 진짜 맛있다. 요거 한 5가지만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 그거가 생각나서 가고 싶어. 아, 배고파서 방금 못 보겠네, 정말. 아, 오랜 시간 되는데. 아, 우리 좀 부르지. 200인분.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는데? 근데 바로 먹으면 맛있는데. 어, 비싸다. 맛있겠다. 이게 다 맛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냉정하게 딱 얘기해줘야 되는데. 시그니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나 우리 뷔페 스테이션 좀 한번 봐주세요. 보시고 뭐 개선할 거 있는지. 떨린다. 두근두근. 어, 내가 다 떨린다. 야, 도든 냄지도 무섭다. 노든 냄지. 노든 냄지. 음식들 위치나. 이게 이 반찬까지는 모르지만 김치를 이런 그릇에 담으면 김치를 이런 그릇에 담으면 왜? 이게 식감이 확 떨어져 보여. 게다가 저렇게 물이 흥건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꼭 차야 되는 것들 있잖아. 좀 시원해야 네. 맛있는 거. 큰 그릇에다가 해서 얼음을 담궈가지고 디피를 한다든지. 아, 다르다. 국물 조금 나오게. 야, 근데 그리고 뷔페 와서 저런 콩자반 먹니? 어? 아, 왜 콩자반이야? 뷔페 와서 콩자반 나 진짜. 아, 나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 중에 콩자반이 제일 싫었어. 어, 나도 콩자반은 저 원가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느낄 때 야, 진짜 가지수 늘리려고 가지가지 한다 이럴 것 같아. 내 얘기야. 아, 뭔지 알아, 부럽다. 어? 저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아유, 말... 아, 이런 콩자반은 딴 거 들어갔잖아요. 맛 초콜릿 궁금한데? 견과류. 사장, 노 사장님 말씀 잘못하시기 전에 콩자반이 아니에요. 아니, 이름이 콩자반이라고 써있는데 무슨 콩자반이 아니에요. 야, 내가 싫으면 그냥 나가라 그래.
아, 내가 있냐고? 아니, 이름 바꾸, 제 이름을 바꾸지. 이름을 바꾼대, 이름을 바꾼대, 맞아. 이 롤은, 롤 맛을 못 느낄 거야. 이렇게 소스를 많이 때고 토핑 저렇게 많이 하면. 아, 소스랑 토핑이 아, 너무 과해서. 난 솔직히 우리 셰프들, 우리 회사 오면 금기사항이거든. 소스 뿌릴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 지그재그. 그러니까 똑똑똑똑똑 아, 이렇게 하는 거. 부급지게. 지그재그는 아, 바쁠 때. 섬세한 느낌. 아. 그러니까 요거는 괜히 이렇게 더 사람들한테 자신 없어 보여. 아, 진짜 진짜 냉철하다. 10억의 가치를 하네. 멋있다. 사실 요새 이렇게 샐러드를 갖다가 이미 다 토싱 해갖고 놓으면은 솜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왜 근데 돈가스 있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돈가스가. 아, 돈가스 진짜 뜬금없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손님의 먹는 행동? 행동 반경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말씀이시네. 다르다 달라. 이 나시고랭이 아니 나 이거 맛 좀 한번 볼게. 이거 진짜 나시고랭 맞아요? 나시고랭 왜? 어떻게 생겼길래? 나시고랭 맞아? 단맛 단맛이 나는데 닝닝한 맛이 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왜 나시고랭이라는 이름이 여기 왜 있을까가 나는 궁금한 건데 왜냐면 나시고랭을 아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음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맛을 보면 뭐야 이거 장난치냐 이렇게 될까 봐 네. 약간 시름프 볶음밥이라고 해도 아, 차 볶음밥. 아, 그치, 볶음밥으로 하면 너무 괜찮은데. 10억 받을 만해. 맞네. 1년을 해주는 거 아니야, 1년을. 그러네. 이거는. 아니 가니쉬라는 거는 이 음식의 맛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야? 지금 이 올드베이 시림프에도 토마토 가니쉬 그다음에 이베리코 목살에도 토마토 가니쉬 그다음에 오징어구에도 토마토 가니쉬 아~ 이게 왜 토마토가 올라가는 거야? 토마토가 제철인가? 아, 저에서 지금 개그 침대예요. 저도 못 본 거를 보고 저 당황한 거예요. 뭐 목살에는 뭘 써야 될까? 예를 들어서 소화를 돕기 위해서 뭐 양파. 미나리, 양파를 넣는다든지 미나리를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색깔만 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걸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방 중요하죠, 주방. 네. 청결하고 깔끔해야 되고. 이거야? 이거? 어, 긴장하죠, 다들. 살떨려, 살떨려. 이거? 와규 갈비. 아, 이거 와규 갈비? 오케이. 오, 넘어갔어요, 양념 갈비. 이건 뭐야? 이베리코, 이베리코? 엄청. 아, 이건 초벌? 아까 그거 하기 전에? 아니, 다 왜 도망가는 거야? 한쪽으로 몰렸어. 여기 주방장님 누구예요? 네, 여기 유가장님. 아. 네. 이거 내가 레시피인데,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빨리 준비해 주시고, 네. 이 부장님 내가 네. 얘기해 놓은 거 있지? 네, 내가 준비해 놓으라고. 네. 아니, 누나, 우리 직원들한테 갑자기 뭘 주고, 뭘 레시피를 하라는 거야? 아니, 오늘 갑자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메뉴를 하려면 내가 당연히 준비를 시켜야지. 아니, 미리 그럼 며칠 전에 얘기를 해서 줘야지. 지금. 부엌 어떻게 돌아가지? 저는 지금 자세가 잘못된 게 뭔가를 지금 그렇죠. 배우려고 했는데, 아, 누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직원들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셰프들이 네. 레시피를 받자마자 그날 요리를 하는 거는 아니 근데 그걸 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완전 꼰대지 저. 꼰대가 아니 완전 정지선 스타일 아니야 이거? 아 그게 아니라 저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방에서 아니 근데 정 셰프님도 본인도 저러잖아요. 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남의 가게 가가지고 이거 만들어봐 이러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긴 한 데가 뭡니까? 저기 저기였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늘 그랬잖아요. 아 제가 원래 카톡방 여신이에요. 카톡방 여신이에요. 이승엽 부장한테 저기 R&D 초대해라. 그래서 같이 방을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와 너무 아니, 오전 7시 33분이야. 굿모닝부터 시작하네요. 너무 무섭다. 자세하게 지시도 있죠. 어떻게 해라. 몇 미리로 잘라라. 아, 비투가를 보려고. 비투가 보게. 와, 비투가도 봐. 야, 근데 지금보다 더 얇게 막 이게 계속 이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답을 안 하네. 혼자 일만 지어서 일만 지어. 아침 7시 몇 분부터 지금 11시 몇 분까지 계속 혼자 얘기하시네요.